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목적에 집중해달라는 그걸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충분한 해소라는 부분은 국민들의 가장 불편한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은 낭비, 이런 그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고민을 해서 해소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다른 작품 그 어떤 그런 걸 빠지지 마시고 저희 동네에 이게 어디 가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동네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이거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동네한테는 그게 어떤 도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이익을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생존권이에요. 전시 여기 오신다고 해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달려왔습니다. 지금 강화 IC로 강화 JC로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안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큰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속도로 하나 놈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평군 전체가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이 시가 과연 어디인가? 우리 장관님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이거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환경평가는 어디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 또 주민의 고속도로 하나 왔을 때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이 도로 설계를 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이미 노선이 그려진 걸 가지고 노후물도 중요하지만 도로 옆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골이 좁아가지고 바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개가 껴도 여기는 제일 늦게 거쳐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이제는 건의되려고 그래요. 여기 안개 길어 더 보조 해달라고요. 다른 데는 10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2시만 11시까지 가요. 안개가. 근데 그 군진이나 연기가 저기가 다 이 마을로 그대로 떨어져요. 나가진 않고.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의 뭐 동물 환경, 뭐 조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해야죠. 예. 그거 좀 평가 좀 해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여기는 안 됩니다. 현재 계속 고가네 이게. 너무 떨어가시나. 아, 저희 안됐지. 우리 요쯤에 있는 여기 있는 요거. 우리 지금 요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교회 요쯤에 있는 거 여기고요? 예. 좀만 뒤로 와서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쪽에 터널 있고 터널 있고 그럼 요 교각 회사 여기 오는 구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제가 여기서 여기가 지금 670m가 다리를 놔서 670m? 네. 여기서 여기인데 여기 지나가면 여기 터널이 있기 때문에 이 가감 속을 해야 되는 터널도 약간 속을 봐야 된다. 아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차선 저쪽 차선 네. 그러니까 이게 저쪽 가서도 돌아가서 교각을 세워야 되고 다 교각을 세워서 이 경우가 교각 숫자가 약간 숫자처럼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서 볼 때는 다 교각을 보인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안 되고 여기 주민들은 여기 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뭐 말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전을 아까 결국 중부 내륙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그죠? 네. 어디서 붙일 거냐인데 네.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 게 아니고 붙일 수 있는 데가 네. 이 양평군에 있는 이 중부 내륙 구간 네. 중에 붙일 수 있는 데가 딱합니다. 제가 몇 군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있고 남양평가 12초가 되는데 거기 다리가 이걸 보시면 남양평까지 남양평까지 여기서 동물 아이시게 여기 터널이고요. 여기는 터널이니까 여기는 붙일 되고. 수가 없고 여기 교각 교각 여기 다시 터널 교각 다시 터널 여기 양평 IC 예 IC에다가는 붙일 수가 없고 예예 예. 그다음에 교각 다 이건 남한강 대교라고 남양대교 남한강 교각 예, 예. 그래서 여기 강 옆으로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부터 여기 남양평 IC까지만 교각이 없는 여기나 요 밑에나 예예 예. 근데 여기는 또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 안도 제시가 됐는데 예. 이 주택 위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 주택이 제일 적을 대로 밀어 올린 게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로 여기 안 되고 그래서 여기인데 그나마 여기 산이 있어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거
한마디 없으면 양평에 붙일 때가 없어요. 그때는 불가피하게 이거 일로 붙여야 네. 되는 거지. 민원이 막 나오든 네. 말든. 그때는 벌써 오래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 아시죠? 약간 여기에 어디가 진지를 정확하게 그 여기를 알면 알수록 사실은 의견이 좁아질 수가 있는데 예, 예. 아마 이 국회의원분들도 안 와보고 하시는 분들도 예, 예. 많죠. 근데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전혀 안 됩니다. 여기는 터널이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 예, 예. 붙일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밖에 예, 없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세 개를 붙일 수밖에 없는 세 개 붙이면서 중간에 IC를 하나 놔야 되니까 예, 예. 사실 중부 내륙에다가 어디에다 붙일 거냐 IC를 어디에 놓을 거냐 요 두 개를 정하면 사실은 그 다음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 점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와보셔야 될 부분들은 좀 와보도록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들 전문가들의 아마 전문가들은 이 지금도 보니까 전문가들끼리 모으면 답이 나올 거다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주민 의견도 있고 타당성 조사를 2년 동안 했는데 거기는 왜 타당하다라는 아니 지금 뭐 문답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 예. 똑같은 이야기 예, 지금 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IC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붙이고 있고 아니 IC도 좋은데 여기 붙이는 게 문제죠. 붙이는 게 문제. 예. 여기 분들은 여기 IC가 돼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조사를 그러니까 그 IC라는 게 그 주변에 교통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륙 고속도로에다가 접속시키는 이거랑 IC의 그 원래의 목적에 제일 충실한 안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좁혀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군수님 방향이 IC를 나온 것 같습니다. 붙여야지.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안을 내서 국토로에다가 제시한 거죠. 예예. 아니 그래서 양평은 양평대로 앞으로도 예, 예. 저 의견 좁히는 역할 좀 해주시고요.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지금 어차피 정치적인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결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양평 주민들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고 좀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예.